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 메커니즘과 분배 개수, 리텐션 순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채널에서 처음 언급하는 HPLC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PLC는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의 약자로 미세한 분말의 충전재로 균일하게 꽉 채워진 칼럼에 고성능의 펌프를 이용하여 이동상을 일정 유속으로 통과시켜 분리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한 장치를 이용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석을 위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모두 HPLC라고 할수 있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중 가장 먼저 생긴 것은 노멀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노멀이라는 말은 정상이란 말이고 먼저 생긴 것이 항상 정상이죠. 순상의 특징은 고정상이 실리카, 알루미늄 같은 극성 분자이고 이동상이 헥세인, 헵테인, 클로로포름 같은 비극성 용매입니다. 그 다음에 역상, 즉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가 생겼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아주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순상에서는 이동상이 비극성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검체가 이동상에 녹아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진 물질은 거의 생체를 이루거나 생체 조직에 영향을 주는 분자이고 생체 조직은 물이라는 용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 순상에서는 우리가 분석하려는 물질이 이동상에 잘 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상과 반대로 이동상을 극성 용매로 고정상을 비극성 분자로 하는 역상 크로마토그래피가 생긴 겁니다. 역상 HPLC 고정상은 전형적으로 극성 실리카 표면에 소수성인 지방적 화합물을 공유 결합시킨 형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탄소 18개 사슬에 모노클로로 실레인을 실라놀 그룹과 반응시켜 극성인 실리카 표면을 비극성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공유 결합된 옥타데시 실레인 부분을 번디드 페이즈라고 합니다. 결합이 일어나면서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유리되므로 결합이 된 상태에서 산을 가하면 역반응이 일어나 번디드 페이즈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역상 컬럼에 강산을 흘리면 정지상이 실리카로, 즉 순상 컬럼으로 바뀐다는 거죠. 주의해야 합니다. 번디드 페이즈의 종류는 탄소 사슬의 수에 따라 C18, C8, 이상하다. C18, C8, C4 혹은 작용기에 따라 나이트릴, 페닐, 아미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고정상의 종류가 아래로 갈수록 극성이 증가하고 위로 갈수록 소수성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소수성 결합이 증가하여 머무름, 즉 리텐션도 증가합니다. 역상 HPLC에서 이동상은 주로 물과 유기용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용매 중 극성이 가장 크고 이런 극성을 적당히 낮춰주기 위해 유기용매를 넣어줍니다. 물의 조성이 높으면 이동상의 극성은 증가하고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도 강해집니다. 그 결과 물과 친화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수성, 즉 비극성 분자는 이동상으로부터 소수성 고정상으로 밀려나고 고정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림의 비스페놀 A는 기기에 처음 주입할 때 이동상과 함께 이동하다가 컬럼으로 들어가서 고정상을 만나면 소수성 상호작용, 즉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일어나 컬럼 안에서 이동상보다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상 중 물의 조성이 감소하면 이동상의 극성이 약해지고 비극성이 커져서 이동상이 분석 대상 물질을 밀어내지 않아 분석 대상 물질과 고정상 사이에 소수성 상호작용,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약해집니다. 이동상은 물과 유기용매의 비율에 따라 극성이 임의로 조절될 수 있지만 고정상의 비극성 정도는 컬럼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컬럼을 바꾸지 않는 한 비극성 정도를 조절할 수 없죠. 분석 대상 물질의 극성이 아주 크면 물질과 고정상 간 소수성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이동상의 극성에 관계없이 컬럼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상과 함께 컬럼을 통과해서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의 비극성이 아주 크다면 물질과 고정상 간 소수성 상호작용이 너무 강해서 이동상의 비극성이 여간 크지 않는 한 고정상에 딱 붙어서 유리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 개념 동영상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죠. 결국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석 대상 물질의 극성은 이동상의 극성과 고정상의 극성 사이 중간 정도여서 이동상의 극성에 따라 고정상과의 소수성 결합 세기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극성이 다른 물질마다 컬럼을 지나는 속도가 달라져서 여기 있는 크로마토그래프처럼 극성, 즉 친수성 물질은 머무름 시간이 적어지고 비극성, 즉 소수성 물질은 머무름 시간이 커져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물질의 분자량이 커지면 리텐션이 증가한다는 생각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퍼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종류의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틀어서 분자량이 클수록 리텐션이 증가하는 건 없습니다. 분자량과 리텐션이 관계 있는 것으로는 사이즈 익스클루션 크로마토그래피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분자량이 크면 리텐션이 감소하죠. 크로마토그래피의 리텐션은 오직 분자 간 인력에 의해 달라질 뿐입니다. 분자량이 커지면서 리텐션이 증가했다면 분자량 증가에 따른 분자 간 인력이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 분자량 자체가 리텐션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급이죠. 아마도 전기용동 중에 SDS 페이지 같은 것들은 분자량이 클수록 그만큼 이동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전기용동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다른 크로마토그래피와는 달리 가장 약한 분자간 인력인 소수성 상호작용을 이용함으로 이동성의 극성을 미세하게 조절함으로써 물질의 머무름 혹은 속도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석 대상 물질의 소수성은 역상 HPLC에서 리텐션의 지표가 되고 소수성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는 분배 상수입니다. 분배 상수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용매 사이에 물질이 분배되는 정도를 농도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두 용매는 물과 옥타노를 사용하고 분배 평형 상태에서 물에 녹은 용질의 농도를 분모해 옥타노에 녹은 용질의 농도를 분자에 표시합니다. 파티션 콘스턴트 K는 전하를 띠지 않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에 대해 나타낸 것이고, 그림에서 K 값을 구하면 이온화되지 않은 산의 농도가 같으므로 K는 1입니다. 디스트리뷰션 콘스턴트 D는 물에서 이온화되는 산이나 염기 같은 화학종의 농도까지 분배 상수에 포함한 것으로 그림에서 D는 5분의 3입니다. 그러므로 D 값은 pH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산성 물질이 물과 옥타놀에 분배되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물의 pH가 높아진다면 산의 이온화가 촉진되어 물침의 농도가 높아지므로 D값이 감소할 것입니다. 물질이 두상 모두에서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면 K와 D는 같습니다. 그리고 분배 계수는 숫자의 로그를 취해서 로그 P나 로그 D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배 계수가 클수록 물질의 소수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리텐션이 증가합니다. 소수성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 물질의 구조 또한 일루션 순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루션은 용리라고 하는데 컬럼 고정상에 붙어 있는 물질을 이동상에 흘려 컬럼 밖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루션이 빠르다는 것은 리텐션이 작다는 거죠. 그리고 컬럼에 흘리는 이동상을 일루언트, 컬럼 밖으로 배출되는 분석 대상 물질을 일루에이트라고 합니다. 유사한 구조의 분자들 간에 일루션 혹은 리텐션을 좌우하는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일수록 리텐션이 크다.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은 이온성이나 극성이 아닌 비극성인 경우가 많으므로 당연히 리텐션이 큽니다. 두 번째, 지방적 화합물에서 탄소 원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리텐션은 증가한다. 지방적 화합물에서는 탄소 원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소수성이 증가하므로 리텐션이 커집니다. 세 번째, 탄소가 연쇄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의 이성질체가 측쇄를 가진 구조보다 더 천천히 용리되어 나온다. 연쇄상 구조가 측쇄 구조보다 고정상의 탄소 사슬과 접촉 면적이 더 크므로
리텐션이 더잘 되겠죠. 네 번째, 불포화도, 즉 이중결합의 수가 높을수록 리텐션이 감소한다. 이중결합의 파이 전자에 의한 쌍극자로 인해 단일 결합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극성을 띱니다. 다섯 번째, 전하를 띤 화합물의 리텐션이 가장 작고, 그 다음이 중성 극성 화합물이다. 전하를 띤 이온의 리텐션이 가장 작고, 그 다음이 정기적으로 중성인 극성 화합물 순입니다. 일반적인 일루션 시간 순서는 지방적 화합물, 유발 쌍극자 분자, 연구 쌍극자 분자, 루이스 약염기, 루이스 강염기, 루이스 약산, 루이스 강산, 이온성 화합물의 순입니다. 전하를 띤 이온이 전하를 띄지 않은 분자보다 역산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리텐션이 작고, 전하를 띄지 않은 분자들 중에는 극성이 강한, 전자의 치우침이 심한 분자가 상대적으로 리텐션이 작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루이스 산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지 혹은 뺐는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분자를 루이스 염기라고 하고, 비공유 전자쌍을 뺏는 분자를 루이스 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루이스 약염기, 강염기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전자쌍을 쉽게 주는 정도의 차이죠. 루이스 강염기는 전자쌍을 다른 분자나 이온에 쉽게 주는데, 그렇게 했을 때더 안정한 구조가 됩니다. 루이스 약염기는 전자쌍을 쉽게 주지 않고 에너지가 높은 불안정한 상태일 때 전자쌍을 줍니다. 루이스 약염기는 이스터, 알데하이드, 키톤, 이서 등이 있는데 모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전기음송도가 큰 산소 원자가 있어서 전기음송도가 큰 산소 때문에 전자를 웬만해선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루이스 강염기인 아미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질소 원자가 있는데 질소는 산소에 비해 전기 음송도가 작으므로 전자를 잘 줍니다. 그리고 질소 원자가 전자를 주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와 공유 결합해서 전기 음송도가 아주 작은 수소로부터 전자를 끌어당겨 많이 확보해 놓아야 전자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루이스 약산 강산도 마찬가지겠죠. 분자나 이온으로부터 전자를 잘 뺏는 화학종을 루이스 강산이라고 할수 있고, 평소에는 전자를 쉽게 빼앗지 못하고 에너지가 높거나 아주 높은 pH 상황에서 전자를 뺏는 분자나 이온을 루이스 약산이라고 합니다. 루이스 약산의 예로 알코올, 페놀 등이 있는데 모두 전기음송도가 큰 산소 원자가 하나의 수소와 공유결합하고 있어서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강하게 당기고 pH가 아주 높은 환경에서는 전자를 빼앗아서 수소 이온을 유리시킵니다. 강산의 예로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데 여기도 전기음송도가 큰 산소 원자가 한 개의 수소 원자와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거기다가 가까운 위치에 산소 원자가 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두 개의 산소 원자가 전자를 강하게 당겨 뺏으므로 수소 이온이 쉽게 유리될 수 있습니다. 일루션 순서로 물질을 나열하다 보니 쌍극자, 산 염기 등 여러 가지 분류가 들어있어서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전자의 치우침이라는 하나의 성질로만 보면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용해서 다음의 화합물들을 역성 칼럼에서 리텐션이 큰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리텐션이 가장 큰 것은 뭐죠? 가장 비극성인 것을 찾으면 포화 탄화수소인데 헥세인과 사이클로헥세인을 뽑을 수 있는데 고종상의 탄소 사슬과 접촉 면적이 큰 것을 고르면 헥세인의 리텐션이 가장 크겠네요. 그 다음이 사이클로헥세인이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인데, 그 중에서 메틸기가 붙은 톨루엔이 가장 비극성이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 다음에 오고요. 그 다음에 벤젠이죠. 그 뒤에 루이스 약염기인 메틸 벤조에이트가 오고요. 루이스 강염기인 아닐린이 그 다음으로 리텐션이 큰 순서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약산인 페놀이 오고요. 루이스 강산인 벤조익 애시드가 전하를 띠지 않은 여기 있는 분자들 중에 리텐션이 가장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닐린이 이온화되어 전하를 띤 아닐리늄이 이 중에서 일루션이 가장 빠른 물질입니다.
자, 이제 역성 크로마토그래피 시험을 할때 물질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리텐션 순서를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질문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성 HPLC에 사용되는 이동상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